안녕하세요. 몬스타 PC 대표 이승재입니다. 이번에 인텔에서 새로 나온 10세대 CPU i9-1900K와 쿠버 블레이저 케이스를 사용한 솔라 PC를 만들어 봤습니다. 우선 제품 소개에 앞서 몬스타 기어의 뉴페이스를 한번 모셔봤습니다. 소개 한번 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몬스타 기어의 통, 몽기통 박 팀장입니다. 왜 몽기통입니까? 제가 뭐 몬스터 기어 통 아니겠습니까? 대장. 네네. 뭐 대가리란 뜻입니까? 뭐 그렇죠. 네네. 뭐 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좀 뭐 이렇게 한 대가리 했습니까? 뭐 우리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는 뭐 반에서 애들 뭐 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팀장님. 예, 반갑습니다. 아, 네. 우선은 박 팀장님이 저희 박 팀장님이 이제 좀 새로 오셨는데, 우선은 이제 그 쌍꺼풀 수술을 해가지고 눈이 많이 부었습니다. 아, 네, 네. 많이 부어가지고 좀 선글라스를 좀 착용을 했는데, 좀 그 부분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우선 이제 솔라 제품, 아니 보시고 이거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한마디로 지기네. 이거 뭐 색깔도 이거 막 블랙 그 다음에 오렌지 주황색이죠. 그렇죠. 네, 뭐 색깔이 이 하여튼 기가 막힙니다. 이거 많이 팔릴 것 같네요. 아, 많이 네네. 팔릴 것 같습니까? 네네. 아, 그렇죠. 뭐 이게 좀 주황색 어떤 좀 보시면은 뭐 이렇게 좀 어떤 느낌이 없습니까? 네, 있죠. 주황색이 주는 우리 그 뭐 어떤 메시지들이 있지. 아, 그렇죠. 네네. 그 메시지가 우선은 이게 밤맛 없을 때. 오렌지 색깔을 딱 보면은 식욕이 네네. 막 올라옵니다. 오렌지 색깔 뭐 그런 것도 있고 일단 색깔 자체에서 느껴지는 에너지와 어떤 활력 뭐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볼 수가 있고 길고. 또 오렌지 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네네 잘 됐습니다. 네, 네 뭐 좀 여러 가지 네, 그만하고 좀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우선은 새로운 부품들이 많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네. 네. 그 부품 소개 한번 하셔야죠. 네. 일단은 CPU i9-1900K입니다. 10코어 20스레드고요. 아직까지 저 14나노 공정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도 뭐 기대를 많이 해봅니다, 저는. 아, 그렇죠. 그리고 네. 이게 지금 새로운 이 CPU다 보니까 네. 소켓에 대해서 많이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원래 9세대가 소켓이 뭐였습니까? 9세대가 11511이죠. 네, 11511 V2였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소켓이 이제 1200으로 바뀌었거든요. 예, 예. 네, 1200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네. 이제 그 소켓이 그 CPU 쿨러라든가 수냉 쿨러라든가 어떤 그 백마운트, 브라켓 네네. 이런 것들이 그전 세대하고 100% 호환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뭐 싸제 쿨러 사용하시는 분들 네네. 그리고 이제 어떤 수냉 쿨러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거 그대로 이제 사용이 가능한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예, 맞습니다. 이게 기본 클럭이 뭡니까 이게? 기본 클럭이 4.8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기본 클럭은 3.7이고요. 3.7. 터보 부스트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네. 9900K는 이제 5.0이었는데 이거는 최대 5.3으로. 5.3. 네, 최대 지원하는 건 5.3까지 지원된다고 네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뒤에 있는 PC는 이제 5.1 네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우선 CPU는 거기까지 한 설명하면 될 것 예. 같고 메인보드 넘어가시죠. 자, 메인보드 네. 기가바이트 제품입니다. Z490 어로스 마스터. 네, 이 제품 간략하게 소개 내보하라고요? 네네. 아, 알겠습니다. 네네. 우선은 Z390 어로스 마스터부터 일단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엄청나게 많이 팔렸던 메인보드였고 네. 그 많이 팔린 이유는 오버클럭이 기가바이트 메인보드 중에서 가성비가 엄청 뛰어났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 제품을 사용해가지고 쿠고하고 안텍으로 만들었던 케이스에 들어갔던 그 메인보드는 대부분 이 메인보드를 사용해왔고 네. 이 Z490 메인보드는 그 제품의 후속 모델입니다. 네. 엄청난 비주얼을 좀 자랑을 하고 있고 이제 RGB 이펙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난 화려하게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간지가 좀 나죠. 그렇죠. 그 다음 그래픽카드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이게 이노3D에서 나오는 i7 RTX 2080 Ti 블랙이라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터블록 제품입니다. 워터블록에 수냉쿨러가 다 달려져 있는 제품인데 이거 이제 바로 실물을 한번 보시는 게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 제품입니다. 비주얼은 엄청나죠? 네네. 네. 이게 그 요쪽에 이제 LCD 이렇게 표시가 되고 그래픽 카드의 정보가 표시가 됩니다. 네네. 사용률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제 안에 그 온도가 얼마 정도인지 그다음에 네네. 이제 그 펜 돌아가는 거 그런 건데 RPM들이 요쪽에 좀 그 표시가 되고 그리고 상단에 라디에이터 자체가 상당한 두께입니다. 아, 네. 두껍네요. 네. 상당한 두께고 이게 보통 중간급 라디에이터 두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냉각 성능이 훨씬 더 뛰어나다고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온도가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수냉쿨러 전문이죠. 수냉쿨러 네. 전문이죠. 이건 뭐 일체형 수냉쿨러고 뭐 짭수라고도 많이 얘기하는데 네. 그냥 이거는 일체형 수냉쿨러입니다. 짭수라고 뭐 잘못된 표현인 것 같고 크라켄 X73 일단은 뭐 보이시겠지만은 3열 라디에이터입니다. 3:60. 그다음에 120mm짜리 팬이 3개 붙죠. 네. 네. 지금은 이제 샌드위치로 해 가지고 지금 제작을 했습니다. 네, 네. 펌프 성능이 엄청나다죠, 이게? 예, 펌프 성능이 참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네네. 그 NGXT 그 수냉 쿨러가 뭐 3대장이라고 하는데 네네. 3대장 안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뭐 NGXT의 크라켄 그 다음에 네. 뭐저 커세어 네 H 뭐 150 네, 150으로 시작되죠. 그 다음에 이제 한 개는 EVGA 에브가 아 에브가 네 CLC 아 CLC 네네 아 그게 3대장이군요. 네. 아 이번에 좀 처음 알았습니다. 네네. 아, 좀 저도 아, 많은 뭐, 공부를 좀 하고 가네요. 모르는 척 오지고요. 네. 네, 우선은 이렇게 부품 소개를 다 해봤습니다. 네. 이제 이 부품을 사용해서 이 컴퓨터가 이게 만들어졌는데 네네. 뭐 이게 지금 컴퓨터 만들었으면 이게 뭐 해야 됩니까? 벤치마크 테스트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좀 또 그 몬스타기어에서 이 신제품 인텔 신제품 i9 1900K와 그리고 여기 달려져 있는 그 2080Ti 네. 성능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성능 테스트 하는 거 바로 보실까요? 네 바로 가시죠. 네. 이제부터 10세대 i9-1900K 기반의 시스템 성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틀그라운드 엔비디아 울트라 옵션 세팅으로 전과 동일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대기방에서 220fps, GPU 사용률 83%, 온도 55도를 기록하였으며 CPU 사용률 25%, 온도 54도가 측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낙하 지점에서 GPU 사용률 91%, 온도 58도를 기록하였으며 CPU 사용률은 25%, 56도를 기록하였습니다. 필드에서 솔플시 평균 150에서 200 이상의 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CPU 사용률도 20에서 25% 사용률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코너 속의 코너로 이런 좋은 케이스를 출시한 것에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쿠고 코리아 담당자님께 전화 한 통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몬스타입니다. 아, 네네, 안녕하세요. 네네. 아, 네, 안녕하세요. 혹시 네. 독일에서 디자인하고 오렌지 컬러가 아이덴티티인 쿠고 콩쿠르 떡상한 쿠고 코리아 담당자님 맞습니까? 아, 네,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저희 네네 쿠고 저는 이제 쿠고 코리아 고액션 팀에서 이제 여러분 이성혁이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 몬스타기어에서 쿠고 케이스로 그 출시한 블레이저 아시죠? 아, 네네네. 네, 블레이저로 해가지고 순행 PC를 지금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완성된 사진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네. 한번 보셨습니까? 아, 네. 꽤 괜찮던데요? 멋지더라고요. 아, 멋집니까? 네네네. 아, 이거 그게 답니까? 아, 뭐, 그것도 있고, 이제 뭐, 옛날부터 이제 그 몬스타기어 쪽에서 이제 제작했던 거, 이제 커스텀 순행, 이제 PC들 네. 많이 봤었거든요. 아,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원체 몬스터기어 이제 원체 그 퀄리티가 높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저희 쿠어 케이스 쪽에 스펙징이 좀 잘 보이는 것 같아서 예 그것 때문에 잘 보이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아 뭐 좋은 말씀 해주시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뭐 네. 저희가 또 쿠어하고 뭐 지금 계속 지금 인연이 돼서 지금까지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아, 우선은 뭐 좀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하실 얘기 있으시면 한마디 좀 해주시죠. 뭐 저희 그 뭐 쿠고 케이스, 그러니까 쿠고 하면은 이제 저희 케이스가 많이 유명하기는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예, 근데 뭐 쿠고 케이스 이번에 나온 뭐 블레이저도 있고, 뭐 좀 새롭게 선보인 이제 펑크2도 있고, 이제 케이스도 이제 저희가 유명하기는 한데, 네. 뭐 이제 키보드나 마우스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도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네. 그런 것도 좀 이제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몬스터기어에서도 이제 많이 본 것 중에 이제 윈디하고 퀸 봤거든요. 아.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이제 화이트 색깔 좋아해서 네. 많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디자인도 이제 이뻐서 좀 가격대가 나가긴 하지만은 아. 뭐 그래도 예, 그래도 그렇지만은 이제 이쁘기도 하니까 뭐 비싼 값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멋있는 것도 많고 해서 이제.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우선은 뭐 좀 앞으로도 좀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저희도. 아, 네,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쿠고 코리아 이석형 주임님하고 통화를 해보았습니다. 쿠고 코리아는 저희가 커스텀 순행 PC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계속 네네. 소통을 해왔었고 뭐 전화 통화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뭐 저희 퀸이나 네. 산토리네 뭐 이런 것도 화이트 감성 묻어나는 PC를 좀 많이 사랑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출시한 블레이저 이런 좋은 케이스를 출시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보답하는 차원에서 이런 좋은 PC를 또 만드는 걸로 저희가 또 보답을 해드리고 있는데 네. 그런 와중에 네. 쿠고 코리아에서 이 리뷰를 위해서 협찬을 해주신다고 아, 하셨습니다. 협찬이에요? 네. 그래. 네, 뭐 예. 협찬 뭐 받기로 했는지 예. 아십니까? 대충 들었는데 뭐 마우스 패드라고 하던가. 아, 네네. 몇 장요? 뭐 여섯 장인데 뭐 쿠고에서도 마우스 패드가 나오나 보죠? 네. 쿠고에서 스피드 마우스 패드라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네. 무려 여섯 장을 경품으로 이벤트를 지금 지원을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품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해당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설문조사를 참조를 하셔가지고 한 달 뒤에 저희가 그 여섯 분을 추첨을 통해가지고 네. 경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제 거는요? 네, 없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에는 더 좋은 제품으로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몬스타기어의 몸기통 박팀장 이승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